안녕. 다들 티저 봤어요? 저는 지금 레슨이 끝나고 그리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. 오늘 스포할 거는 사실 제가 10일날 이제 또 제 솔로 앨범 그 시티라이츠의 타이틀곡이죠. 그 UN 빌리지의 그 처음부터 그 벌스 부분을 살짝 들려드릴 건데, 일단 지금은 아니에요. 왜냐면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. 뭐 여러분들 뭐 바쁘신 분들은 잠깐 뭐 하시던 일 이제 하시다가 오시면 되고, 저는 지금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 못해도 한 15분? 네,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갈 거예요. 아,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노래 진짜 타이틀곡 고르는 것만 해도 진짜 엄청 힘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밤에 들으면 참 좋아요. 제가 지금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스포 방송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, 저는 제 타이틀곡을 들을 때 그 저는 운전을 하면서 들으면 더 좋더라고요. 그리고 그 한강을 걸을 때나 뭔가 한강이 아니더라도 그 집 앞에 뭔가 이제 공원, 자그마한 공원 같은 데 가면서 들어도 너무 좋더라고요. 네. 사실 엄청 기대가 돼요. 저도 기대가 되면서 떨리고 뭔가 그래요. 84.3천은 몇이지? 3천 4 84만 명? 아닌가? 맞아요? 얼마나 들어오신 건지를 모르겠네. 또 요즘 그 날씨도 되게 덥지만 그래도 대기질의 상황은 되게 좋잖아요. 대기질이 좋잖아요. 8만 8천 명. 아, 지금 9만 명. 엄청 많이 들어오셨네.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요. 딱 처음 인트로부터 벌스 1절 벌스 아주 좋은. 더위 조심해야죠. 티저 is very good. Thank you.
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그 스포는 차를 세운 다음에 들려드릴 거예요. 지금도 뭐 사실 그 신호등에 서 있긴 하지만.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혼자서 이제 무대를 뭔가 이제 혼자서 올라가야 된다는 그게 되게 떨려요. 제가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포토카드 뒤에 신인 백현입니다라고 적었잖아요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신인 때의 모습, 신인 때의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. 뭔가 떨리고. 이상해요. 콘서트도 요즘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. 콘서트 영상 촬영도 다 했고. 다시 식단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. 햄버거가 왜 이렇게 먹고 싶지? 연습하고 또 레슨하고 지금 끝나서 가고 있어요.
저도 너무 마르게 되고 싶지는 않은데, 근데 뭐, 그, 뭐지, 저번에 했던 그 백현듀스인가? 그거 1등 한 게 제가 엄청, 그 뭐지, 다이어트 엄청 했을 때 모습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아, 역시 어쩔 수 없구나 해가지고, 다시 이렇게 조금 빼고 있어요. 근데 밤에 이 시간 되면 배고픈 거 뭔지 알죠? 솔직히. 몽징이 앙징이. 꿈인 줄 알았죠. 그댄 내 눈을 봐요. 사랑스러운 그대 가슴이 시려서 숨이 막혀서 그냥 될 수 있나요? 세상 끝까지 그들이 지키죠. 그대 나를 봐 그대 나 이제 고백하죠. 서로의 마음을 감추려고 했어.
애매한 세상 속에서 오. 환너도 역시 원하는 걸 다 알고 있어. 또 뭐가 필요해. 이제 여러분들에게 노래 들려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약 2분 뒤에 들려드릴게요. 2분 뒤. 가슴속에 숨을 때 올라간 박동을 마주칠 때 잠깐 세우고 자 이제 제가 스포를 할 예정입니다. 잘 들으세요. 타이틀곡 벌스 들려드립니다. 여기까지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.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.
여기까지. 자, 오늘의 스포 방송이었습니다. 어때요? 코끼리 소리 아니에요. 제가 이거 귀가, 아기 때 별명이 귀가 커가지고 덤보였잖아요. 그래서 코끼리 소리인가 보다. 앞으로 5일 남았어요, 여러분들. 조금만 기다려주시고, 음원이 공개가 되면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안녕. 5일 남았어요. 5일 남았으니까 안녕.